Times. 네, 박인우 호스트가 민방위도 끝났답니다. 아, 이런.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고품격이 맞습니다. 이게 재규어인데 네. 안 달린 게 없네요. 팬드에서 나온 건 다 달아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비쌀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스펙들이 총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방위 끝나니까 좋죠, 기분. 예, 뭔가 국가에서 버림받은 거고 기분이 좋네요. 네, 아, 이게 그 오늘도 국군의 날 행사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막 블랙이글스가 막 그러다 보니까 아 맞다, 이제 나는 민방위도 아니지라는 네. 생각이 또 그 뭐 이렇게 국군의 날 행사를 만약에 진해에서 한다면 민방위 대원들이 동원해서 그렇게 줄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국방에서 좀 자유로워졌군요. 예, 그렇죠. 예. 내무부 그러니까 내무부 소속이었다가 국방부 소속이었다가 내무부 소속이었다가 버림받은 거죠 이제. 내친 거죠. 예. 내무부 국방부에서 저는 의무소방을 갔다 왔잖아. 행정자치부를 꿔줬어요. 아하. 행자부를 꿔줬다가 다시 국방부로 돌아와서 제대를 하고 이제 내무부로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간인 드디어 민간인. 네 내침.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 되게 되게 힘드네요. 네 와. 선생님이 아까 저한테 이제 중늙은이의 길을 가고 있네라고. 예, 중늙은이의 길을. 아저씨 소리를 들어도 이제 하나도. 그렇죠. 예. 오히려 뭐. 아저씨 소리를 안 듣고. 청년 뭐 이런 뭐 이러면 오히려 약간 어유 아찔한 그런 느낌이 네. 이제 좀 있죠. 그냥 아저씨죠. 예, 뭐 특정 뭐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지르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주 좋은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주민등록증 깔 일이 없어요. 아,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빼고는 주민등록증을 깔 일이 없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아, 굉장히 뭔가 네. 참 편하고 슬프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늙은이의 길을 가면서 네. 네, 오늘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타임머신 시리즈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거 같이 보이는데 이게 자글자글 LED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디럭스 클로젯 클래식입니다. 아, 잘했어요. 네, 그래서 벽장 안에만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네. 보여주는 그런 LED라고 할 수가 있겠죠. 렐릭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낮은 단계의 렐릭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데 보면은 이 자글자글 깨진 도장들 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표현이 잘 돼 있고 그냥 조금만 떨어져서 봐도 안 보이는데 코앞에서 보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잘 까놨어요. 네, 와 여기 도장이 쫙쫙 갈라져 있는 이 느낌. 와 이거 나랑 나이가 똑같네. 1966이네요. 아 그러게요. 1966 재규어네요. 선생님이랑 동갑인 재규어입니다. 아 좋다. 네. 이것도 F키군요. F스탬프. 네네. F스탬프. 네. 그렇습니다. 66 제규어 디럭스 클로젯 클래식 2022 타임머신 시리즈입니다. 시리얼 넘버는 569-699 네. 모델이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에 좋은 스펙들이 이제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9,236,000원이라는 미친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기 드물게 깁슨처럼 바인딩에 깃도 세워놨고요. 이게 진짜 진짜 비싼 그렇죠. 노가다거든요. 원래 제규어가 처음 출시될 때도 이제 깁슨의 그 레스폴이나 이런 좀 비싼 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타겟팅을 해서 팬더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이 나왔다라고 해서 최고급. 네 해서 처음으로 출시했던 게 재즈마스터였고 재즈마스터 망해서 제규어를 또 더 올려서 출시했는데 네, 제규어도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60년대에는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90년대에 이제 얼터 전혀 재즈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전혀 다른 장르에서 불세출의 아티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쓰는 바람에 손 안 대고 코푼 아주 그렇죠. 팬더 입장에서는 진짜 커트 코베인한테 100번 절해야 하는 뭐 그런 제일 정도. 화끈한 진짜 콤보 대사 최고였죠. 제그스탱. 그래서 뭐 제규어, 머스탱, 뭐 재즈마스터 이런 기타들은 사실 팬더의 어떤 마케팅의 성공이라기보다 그냥 20세기 아티스트들이 알아서 해줬다. 네. 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규어 디럭스 클로젯 클래식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9,236,000원, 101cm 전장, 무게는 3.85kg, 두께는 41+1mm, 12프레 디뜰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고요. 디럭스 클로젯 클래식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퍼터슨 메이플렉의 62년 스타일 C 백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쉘러 F 스탬프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어요.
본넛 42mm 너트 올라가 있고요. 라미네이티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펑 곡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10mm로 역시 쇼 스케일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존보 6150 프렛입니다. 픽업은 커스텀샵에 6이 싱글 코일 제규어 픽업 두 개 장착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발톱 있잖아요. 네, 여기 발톱 보이시죠? 그 발톱이 이제 험 사운드랑 윙윙거리는 사운드를 잡아주는 효과를 내준다고 합니다. 동잉, 노잉, 노잉 이런 소리가 나긴 나요. 이렇게 네네네. 싱글 코일에서는. 네. 그 윙윙을 조금 줄여주는 네. 효과. 네. 컨트롤은 이제 리드 서킷 보시면은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게 메인인 리드 서킷이고요. 네. 각각의 볼륨입니다. 넥과 브릿지의 볼륨. 온 오프죠. 네. 그리고 하나는 미드 컷이에요. 요거 미드 컷. 네, 미드 컷. 그리고 옆에는 볼륨 톤. 네. 위쪽으로 리듬 서킷 올라가게 되면 이건 이제 재즈 마스터와 같습니다. 네, 볼륨 톤. 톤. 브릿지는 빈티지 스타일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가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컬러는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색상입니다. 저 브릿지가 원래 저기 브릿지 커버가 있으면 팜뮤트가 안 되잖아요. 여기 네. 쇠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그렇죠. 팜뮤트를 못 하는데 근데 이제 브릿지 커버를 덮어놔도 젤을 딸깍 누르면은 맞죠. 네. 뮤트가 알아서 되는 거죠. 네. 근데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이 팜뮤트가 워낙에 손에 익어 있다 보니까 네. 저거를 올려놓고도 팜뮤트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러고 이러고 또 팜뮤트를 하는 거죠. 팜뮤트죠. 팜팜뮤트. 팜팜뮤트. 예. 아래 위로 뮤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브릿지 커버를 씌워놓으면 못할 때 이제 눌러놓으면 예. 뮤트 사운드를 줄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리듬 서킷 간단히 들을 거예요. 이게 볼륨이고 이게 톤입니다. 되게 부드럽네요. 리드 서킷 지금 다 꺼져 있습니다. 네. 아피컵. 아, 좋네요. 좋네요. 이상하게 좋네요. 네. 자, 뒷피컵. 앞뒤커피 끼고 다 열면 요거는 미드컷입니다. 올리면 힘드네요. 자, 또 리듬 서킷 들어보겠습니다. 마샬로 바꿨고요. 자, 이렇게 되면 꺼졌죠? 앞피컵. 다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재즈 마스터는 짜글짜글엔 탱글탱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짜글짜글엔 텅텅 텅텅거리는 약간 텅텅. 텅텅거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야, 여기서 듀얼리스트
진짜 짜글짜글하더라. 통통하죠. 네. 오우. 짜글짜글 통통. 예. 레드라이고요. 되게 좀 두 개 다 올리고 미드 컷 해갖고 아 오, 좋다 좋다 이거 좋네요. 스위치 돌리는 재미가 있네요. 네. 마샬 게인을 한번 들어볼 텐데. 와. 저음현에서 막 퍼즈 같이 통통 울려갖고 우욱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는 출력이 낮고 짹짹거리고 야 굉장히 독특한 재즈 마스터랑 또 다른 네. 제규어만의 매력을 잘 느껴봤습니다. 와.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지난 시간 재즈 마스터 예. 동일한 걸로 가겠습니다. 신난다. 오 신난다. 정말 제규어처럼 한번 달려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제규어 열 마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규어 열 마리. 네, 안 달린 게 없어. 네. 다 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규어 때군요. 제규어 때. 때. 네, 제규어 열 마리. 네,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텅텅거리는 소리에다가 그 이제 미들 짜글짜글한 소리가 약간 그 약간 스댕 소리가 나요. 쇳소리 같은 게 예, 슬라이드 할 때도 샹! 예. 샹! 막 이러는 캥, 그래서 캥, 캥 어, 텅텅거리는 스댕 소리에서 텅스텐 텅...
텅스텐 좋다. 네, 텅스텐 제규어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쿼드 해볼게요. 짜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9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8.5. 역시 재즈마스터랑 제규어가 80에 딱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네요. 하지만 물론 고득점이기는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성비 측면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세계관이 작기 때문에 예, 메인 기타로서의 활용도가 좀 제한적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비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약간 이 돈값을 하려면 이 장르에 딱 특정된 기타리스트들한테만 가성비가 예, 이제 좋은 기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장르에 특정된 기타리스트들한테도 전혀 싸는 가격이 아니라 아무래도 가성비가 이제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바인딩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여기서 잘갖고 이렇게 그쵸. 바인딩에다 그 로즈들 가둬놨네요. 디자인 점수도 그래서 17, 17 잘 나왔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오늘 기타 라인업 중에선 가장 비쌌던 1966 제규어 디럭스 클로젯 클래식 보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높은 가격에 이제 조금 약간 빈정이 상하실 때쯤 다음 시간에는 맥펜으로 내려가서 186만 9천원짜리 편안한 가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